바람 엄청 많이 부는데? 아, 재난이다.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대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차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오늘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차박을 하면서 한번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요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고 거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7자리 인덕션을 구입하러 가고 있는데요. 와, 진짜 완전 가을이에요, 여러분. 진짜 단풍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11월 중순 정도? 가을도 다 끝났겠죠? 너무 좋지 않나요? 이 가을가을한 풍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무척 가을가을하지 않나요? 아직 단풍이 반 이상은 남은 것 같아요. 유유! 중고거래를 하고 왔어요. 뭘로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캠핑용 동그랗게 생긴 거 조그만한 것도 많았는데 뭔가 집에서도 겸사겸사 쓰려고 해서 그냥 이거 삼성 걸로 샀는데 한번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새 거를 중고로 샀습니다. 당근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차박지로 이동을 할게요. 차박지 가서 만나자요.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은 바다로 캠핑을 왔습니다. 왠지 뭔가 마음이가 이유는 없는데 뭔가 마음이가 답답해가지고 좀 뭔가 탁 터지고 시원한 그런 바다를 보고 싶어서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엄마랑 한번 왔었던 노지거든요. 근데 또 너무 늦게 가면은 자리가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와서 일찍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낮에는 간단하게 회 먹으려고 오랜만에 연어 먹고 싶어서 연어 회 사왔고 그리고 이따 저녁에는 얼큰한 국물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 역시 좋다. 뭔가 억새를 보러 갈까 바다를 보러 갈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에 숲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바다뷰로 왔어요. 그래도 한번 왔던 데는 조금 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진짜 결심했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어. 이제 쫄보 성대장은 없다. 이제 쫀 모습을 보지 못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봐놨던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서 쪽 포인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부네. 아, 생각했던 자리에 누군가가 계셔서 여기가 두 번째 자리 있는데 일로 가볼까? 여기에다가 자리 잡으려고요. 바람이 이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엄청 많이 불어서 바람을 살짝 피해서 트렁크를 바다 쪽에다가 대고 차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람 엄청 많이 부는데? 일단 차박 세팅을 먼저 좀 해볼게요. 바람을 좀 피해서 들어가 있어 볼까?
제가 이제 미니멀을 시작을 했어요. 항상 차에 짐을 겁나 많이 들고 다니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차를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니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야! 아, 좋습니다. 또 힐링 나온 것 같네. 요즘 내가 기분이 많이 좋나 봐요. 빡 하면 기분이 좋네.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거 빼고는 아주 좋아. 저 처음 차박 나갔을 때 트렁크 유리창이 한번 닫혀가지고 거울이 부러졌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문 열었을 때 바람 불면은 굉장히 불안해. 지금 시간이 3시 정도 됐거든요. 제가 하나로마트 갔다가 연어회가 너무 맛있게 생겨서 연어회를 사왔어요. 그래서 연어회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종은 일품진로 사왔어요. 마트에 갔는데 일품진로가 또 너무 맛있게 나를 먹어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안 먹을 수 없었어. 중요한 건 내가 소주잔을 가지고 왔겠죠? 아! 가져왔다. 역시 조금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살짝 추워서 오늘의 주인공? 짜잔! 에코플로우에서 파워뱅크 보내주셨어요. 한번 사용해보라고 파워뱅크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미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에코플로우 성대장이랑 같이 한번 구경하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기로 요리를 해먹을 예정이고요. 1박 2일 동안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용을 해볼 거예요. 핸드폰 충전, 전기 매트, 인덕션까지 해가지고 오늘 1박 2일 캠핑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박을 시작하고 나서 파워뱅크를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DJI 드론 배터리 개발 엔지니어들 3명이 창립한 게 바로 이 에코플로우더라고요. 이 크기 같은 경우는 28.5, 18, 23.5cm로 무게는 총 7.6kg.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차에서 앉아서 이렇게 들어도 정말 그냥 가볍게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 저녁밥을 제가 얼큰하게 부대찌개로 준비를 했는데 부대찌개를 할 때 인덕션을 꽂아서 사용을 할 건데 아무래도 인덕션이 조금 높은 소비 전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에코플로우가 높은 소비 전력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서 이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전에 전기 매트를 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기 매트가 외장 배터리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따뜻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게 좀 뭔가 원래 안 따뜻한 매트인가? 이러고 집에서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해봤어요. 엄청 따뜻한 거예요. 진짜 더워서 이불을 다 걷어 찰 정도로. 아무래도 전력이 외장 배터리는 낮다 보니까 그만큼 따뜻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높은 전력을 소화할 수 있는 에코플로우로 한번 전기 매트도 사용을 해보려고요. 내일 아침에 얼마나 따뜻하게 보냈는지 그것도 한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플로우 어플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또 이거를 다 통제를 하고 조작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멀리 있어도 하다가 더우면은 핸드폰으로 누워서 조작해서 꺼버릴 수도 있어요. 추가 배터리를 연결해서 더 많은 용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태양열 패드를 구입해서 또 태양열로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열 패드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면은 굳이 이거를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충전하지 않고 캠핑을 하다가 이렇게 태양 좋은 날에 태양열 패드로 충전을 해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플로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최대 40% 엄청나게 많죠. 40%나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에코플로우 40% 할인된 가격에 꼭 다들 가져가세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적어놓기는 할 건데 저 성대장만의 할인 코드 캡틴 3 또는 캡틴 5 할인 코드를 적어주시면 단품 구매 시 3만원, 세트 구매 시 5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랑 중복으로 또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하세요. 지금 이 성대장의 쿠폰은 딱 11월 30일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랑 성대장 할인이랑 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
바퀴를 잡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 영상의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 적어 놓을 테니까 꼭 그 부분 확인하셔서 많이 많이 추가 혜택 받으세요. 일단 저는 파워뱅크를 지금 사용을 할 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얼큰하게 부대찌개 끓여 먹을 때랑 저녁에 잘 때 그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용하는 모습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살짝 춥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한번 지금부터 사용을 해볼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엉덩이에 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람 소리 들리세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전기장판. 전에 꼼지락에서 샀던 건데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100% 충전해 왔어요. 3시 41분부터 한번 정말 하루 종일 사용을 해볼게요. USB 켜졌어요. 이것을 바닥에다 깔고 아주 따뜻하게 캠핑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쌀쌀한 것 같으니까 덮어줘야겠어. 그래야 전기장판도 더 따뜻하겠죠? 이제 좀 배가 많이 고파서 연어회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연어 맛있겠다. 아우, 침이 막 고인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볼까? 얼마만에 연어인지 모르겠네? 저 연어회 진짜 원래 되게 좋아해서 엄청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거의 제주도 오고 연어 구경도 못 해본 것 같아. 먼저 회를 한 입 먹어볼까? 입맛이야. 무지 맛있어요. 너무 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병에 매혹돼서 사왔어. 엄청 고급 위스키 같아. 알코올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일품질로 처음에 회식 때 먹었었어요. 회사 다녔을 때. 그때 정말 먹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뭔가 이 향이랑 맛이랑 25도지만 별로 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 좋은 같이 일하시던 차장님이 승진을 하시면서 일품질로 사주셨었어요. 짠! 그대의 눈동자에 치얼스. 역시 맛있어. 제가 이 일품진로를 참치랑 많이 먹었었거든요. 역시 일품진로는 회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습니다. 아, 앞에 파도가 조금 높아졌다. 성산 일출봉 뷰도 너무 좋고 여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박쥐 중에 하나예요. 보여줄게요. 룰루랄라. 얼마 없어서 딱 1인분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 배고프다. 너무 맛있다. 제주도에 오고 뭔가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캠핑도 정말 여유롭고 다 모든 게 좋아요. 역시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봐.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말이죠. 막 엄청 여유도 없고 그냥 막 솔직히 캠핑 와서도 막 진짜 그냥 나 캠핑 좋아해서 왔는데 약간 촬영하기 바쁘고 그래요. 제가 한때 정말 되게 엄청나게 슬럼프가 세게 왔었잖아요. 그때 정말 특히 정말 심했어. 여러분도 한 입 하실래요? 연어가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살짝 느끼하거든요. 이따가 얼큰하게 빨간 국물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야. 낮이지만 바람이 계속 불어서 살짝 조금 추워서 트렁크를 닫고 트렁크 창문을 열어주려고요. 아, 재난이다. 아, 창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바람 너무 많이 불어. 내일 아침에는 바람이 좀 덜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드론도 날려보겠습니다. 맛있다.
여기 앞에가 올레길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아침부터 걸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먹는 한라산이 17도인데 이 일품 진로는 25도예요. 까불면 안 돼. 제가 조금 일찍 온 편이에요. 저번에 한번 와봤는데 그때 한 4-5시쯤 여기 오니까 자리가 살짝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토요일이기도 하고 조금 일찍 왔어요. 지금 제 바로 앞에 캠핑카랑 카라반이랑 사이트는 가까운 곳부터 좀 차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 차박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군데 이상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길 따라서 한 차박 포인트가 한 5개 이상은 있어요. 지금 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도 5개거든요. 차박 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도 계속 오시더라고요. 한번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에 미니쿠퍼 한 대가 서 있는데 여기도 차박 포인트, 랭글러 있는데 여기도 차박 포인트고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지금 캠핑카, 카라반 이렇게 있죠. 여기도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 앞쪽까지 한 5-6개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잘 잡고 오시면 누구든지 차박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대신에 여기가 오늘은 바람이 조금 많이 불지만 파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파도가 이렇게 넘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파도가 높은 날에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조금 위험하니까 바다 쪽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약간 육지 쪽으로 잡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낚시를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오늘 낚시를 해보려고 낚싯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못 날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낚시를 안 하고 내일 아침에 바람이 조금 잦아들면 드론도 날려보고 낚시도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가 진짜 예쁜 게 저녁에 해가 질 때도 진짜 엄청 예쁘거든요. 제가 그때 여기 왔었을 때는 그 알죠? 보랏빛, 주황 보랏빛 그런 하늘이었는데 오늘도 그런 하늘이길 빌어봅니다. 왠지 이렇게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걸로 봐서는 이따가 잘 때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 것 같아요. 성산 일출봉 보이세요? 이따 노을 질 때가 더 예쁘답니다. 바람이 부는데 조금 추워서 문을 살짝 닫아볼까? 아우 추워. 바람이 소리만 들어도 진짜 굉장히 많이 불어. 어우 이거 일품진로 꽤 센데? 몇 잔 안 먹었는데 살짝 알딸딸해요. 알딸딸해. 연어 너무 맛있어. 제가 원래 항상 누드 빼빼로만 엄청 먹었잖아요. 요즘 아몬드 빼빼로에 또 재미를 들렸어요. 마지막 연어까지 끝! 다 먹었어요. 짠! 그거 알죠?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인 거 알죠? 빼빼로가 지구에 왔다.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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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 도넛은 못 먹는 가자.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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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 롯데 빼빼로. 옛날에 이거 어렸을 때 되게 자주 했습니다. 방금도 버릇처럼 그랬지만 저는 항상 갈갈부를 할 때 찌를 내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갈갈부 할 때 찌를 먼저 낸다는 걸 알고 묵을 내지. 이게 제가 원래 그동안 차박을 했을 때는 진짜 주변이 엄청 지저분했거든요. 지금도 안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는 그냥 맥시멀로 그냥 필요 없는 것도 몰라 차에 넣는 순간 다시 빼지 않고 계속 넣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진짜 맥시멀로 차박을 해서 진짜 여기 지금 앞에 여기 조수석을 접어놨는데 여기가 진짜 이만큼 높아지고 꽉 찼었단 말이에요. 운전석까지. 근데 지금 미니멀로 하니까 정말 짐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침낭이라서 이따가 덮으면 또 얘도 없어질 거야.
방금 바깥에 촬영을 하고 왔는데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진짜 엄청 추워요. 침낭도 꺼냈어요. 오늘 삼계절용 침낭 가져왔는데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매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일단 지금 회를 먹었고 지금 시간이 4시 5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다도 보고 쉬면서 누워서 영화를 봐야겠다. 오늘 오랜만에 아이패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충전을 해야 돼. 에코플로 파워뱅크에다가 전기장판을 아직 쓰고 있어요. 계속 오늘 아마 이거 전기장판은 내일 아침까지 끄지 않을 예정인데 전기장판 충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패드를 충전하면서 영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거의 3시 정도부터 전기장판 켰는데 98%예요 2% 정도밖에 안 달았어. 이제 여기다가 아이패드를 충전하면서 영화를 좀 봐야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지금 배터리가 아예 없거든요? 패스트 찰지로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충전해서 영화를 봐야겠어요. 와, 진짜 빠르다. 충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0%였던 배터리가 켜졌어요.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이게 진짜 좋은 게 USB 포트가 빠른 충전까지 해서 총 3개 그리고 콘센트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총 꽂을 수 있는 게 5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노지에 나와서 핸드폰으로 개인용 핫스팟을 켜서 이렇게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사용을 하는데 핫스팟을 사용을 하면은 핸드폰 배터리가 진짜 쭉쭉 닳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충전하면서 아이패드도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면은 더 끊기지 않고 잘 볼 수 있으니까 다운을 받아야겠어요. 저는 보통 왓챠랑 넷플릭스랑 쿠팡 이렇게 세 개 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본다. 유튜브 제일 많이 보지. 뭘 보지? 왓챠가 좋은 게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왓챠를 좀 주로 보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서 이거를 봐야겠다. 다운을 받아서 봐야겠어요. 여러분 아까 엄청 밝았는데 엄청 깜깜해졌죠? 깜깜스 깜깜스. 저 이제 저녁밥을 먹으려고요. 오늘 인덕션 사용해서 부대찌개 끓여 먹으려고요. 이제 끓여줄게요. 이게 확실히 그냥 전기장판이랑 간단하게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할 때는 그렇게 많은 용량을 잡아먹지 않지만 용량이 높은 인덕션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용량이 조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95%에서 인덕션을 켰는데 아직 끓기 전인데 92% 정도 남았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부대찌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빨리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얼큰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 이 부대찌개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들어 왔거든요. 이 부대찌개를 한 5번은 만들어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이거 양념장은 고추장 한 숟가락 반,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고춧가루 두 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후추 약간, 전 후추는 안 좋아해서 후추 안 넣고, 맛술 두 숟가락, 진간장 두 숟가락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총 두 번 정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양념이 나와요.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 쟁여놨다가 또 다시 한번 먹게 돼요. 그리고 안에 넣는 것들은 먹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되고, 그냥 일반 물로도 맛있게 되지만 기왕이면은 사골 육수로 만드시면은 조금 더 진한 맛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트에서 파는 사골 육수 팩을 사서 끓입니다. 이 차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차 안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보기에도 엉망진창인가? 부대찌개가 끓는 동안 아까 전에 다운받아놨던 영화를 좀 보려고요.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부대찌개가 버글버글 끓고 있어요. 자, 이제 끓기 시작한 파워뱅크는 요리를 시작했을 때 95%였는데 지금은 69% 남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밥까지 말아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대찌개 죽 같은 느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겠죠? 어후, 역시 맛있어. 크, 맛있겠다. 깊은 맛. 대충 야채만 익어주면 꺼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안 익는 호박이 있으니까 익었는지 볼게요. 조금만 더 익으면 맛있을 것 같아. 반 공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공기는 안 되는 것 같아. 조그만한 현미밥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밥 말아 먹을 거예요. 안주로 먹을 거 조금 떠놓고 밥을 그냥 바로 말아 버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국물이 끝내줍니다. 저희 스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쩜 부대찌개는 스팸 때문에 먹을지도 몰라. 밥은 따로 안 데피고 뜨거운 국물에다가 데피면서 먹으려고 바로 넣었어요. 아, 밥 없어도 너무 맛있다. 진로를 진로를 그대 눈동자에 치얼스. 아, 이렇게 추운 날에는 조금 센 술을 먹으면 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캠핑하면서 요리를 해먹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뭔가 더 캠핑하는 재미가 생겼어. 스댕이로 차박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아, 뜨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언제 했지, 마지막에? 제주도 와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것 같다. 그죠? 옛날에 우리 아빠가 가르쳐줬던 방법 중에 우리 아버지가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술에 국물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물 반, 밥 반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특히 동태탕 이런 거 있죠. 딱 국물 반, 밥 반. 저는 이걸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밥도 다 익어서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드셔보세요. 국물 반, 밥 반. 지금 음식을 다 하고 그리고 밥까지 데워서 엄청 뜨겁거든요. 배터리 보여드릴게요. 57%. 제가 가지고 온 인덕션이 되게 엄청 몰랐는데 큰 순간 전기 출력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코플로 리버 프로로 95%에서 38%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 핸드폰 충전하고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마저 보던 영화 보면서 밥 먹을게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저 진짜 너무너무 잘 잤고 방금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도 덜 불고 사람도 주변에 다들 나가신 것 같아서 드론을 날렸는데 드론 날리다가 제 허벅지가 망가졌어요. 드론이 제 허벅지를 치면서 추락했어요. 다행히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드론은 멀쩡한데 아무래도 제 몸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 멍든 것 같아요. 이제 정리 후다닥 하고 아침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나 여기 너무 좋아.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고 좋아요. 아침에 계속 뭐가 천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이러고 봤는데 새가 푸득푸득 날라와서 천장에 딱 앉았다가 가는 거였어. 그래도 바람은 여전히 조금씩 붑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 아침 먹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에코플로우 파워뱅크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리버프로를 밤새도록 켰어요. 연어회를 먹으면서 전기장판을 틀었고 그리고 아이패드를 충전했고 저녁밥 먹을 때 소비 전력이 꽤나 높은 인덕션을 이용해서 저녁 요리를 했고 밤새도록 핸드폰 충전이랑 전기장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8%가 남아있어요. 인덕션으로 요리도 하고 전기장판까지 켜서 엄청 따뜻하게 지냈는데 아직도 무려 28%가 남았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는 차량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도 함께 주니까 주행하시면서 차량용 배터리로 충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집에 들고 가서 집에서 충전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아침 간단하게 먹고 출발할게요. 저 오늘 아침 간단하게 바나나 먹고 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발!